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오늘은 알파 사냥 마지막 시리즈로 알파 크로코 사냥 영상을 준비했어요. 알파 크로코는 부시 데빌보다는 느리지만 훨씬 데미지를 받기 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알파 크로코를 잡을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해요. 크로코는 몸이 길어서 캠프파이어가 다른 알파들보다 훨씬 효과적인데요. 크로코가 방향을 바꿀 때 꼬리가 캠프파이어에 스치는 경우가 많아요. 캠프파이어를 쓸 때는 항상 불조심해야겠죠? 운이 좋으면 크로코가 캠프파이어 위에 멈춰 있어서 캠프파이어만으로도 사냥을 끝낼 수도 있어요. 다만 알파 크로코의 경우 꼬리로 땅을 내려쳐서 사방으로 땅을 솟구치게 만드는데 이 공격이 빠르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피하기도 힘들고 데미지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알파 크로코 사냥의 경우 단을 만들 때 피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넓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단 대신 언덕 끝을 2단 높이로 다져서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3, 4단 이상의 높이 차이가 나면 땅이 솟구치는 데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덕 위로 올라가면 단을 쌓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겠죠.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언덕 주위에 1단 높이로 된 입구가 없는지 잘 살피는 거예요. 1단 높이는 동물이 올라올 수 있어서 똑똑한 알파 크로코가 입구를 찾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크로코가 계속해서 캠프파이어를 밝게 만나면 사냥 성공! 지난 두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냥 꿀팁을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간단히 마무리해봤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